네, 정말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 인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성인 비만 인구 42.4% 이 안에서 과체중 인구는 30.7%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과체중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당뇨 치료제인데요. 이 당뇨 치료제가 그래도 이 비만 치료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만큼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시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비만 치료제에서 먼저 움직인 게 바로 지방 분해 주사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치료제 투약하는 경구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이슈가 되었다라고 할때그 비슷한 단에서 움직인다는 점이 이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방 주사는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해결을 위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가스나 약물을 투여하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당뇨 치료제보다 이 부분이 먼저 더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관련된 기업들도 많지만 바로 어제 의료기술 재평가 보고서 2024 안에서는 이 지방 분해 주사에 대해서 효과나 안정성이 좀 없다, 떨어진다라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좀더 부각시킨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방 분해 주사 관련해서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해당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박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분해 주사는 바로 대웅제약의 브이올렛이고 LG화학이 벨라콜린이라는 주사제로 이 시장 진출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이 식약처 허가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는 반박 기사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이다, 더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은 지방 분해 주사는 여러 가지 지방 분해 유효 성분을 투약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 브이올렛이나 벨라콜린이 가지고 있는 DCA 단일제는 정말 단일 주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효과가 있다라는 추가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신중하게 이 기술력을 파악하고 시장 접근도 접근을 좀 조심히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오젬픽이 위조품까지 확인이 되면서 지금 투약하는 입장에서 위험성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접근 측면뿐만 아니라 그 안정성도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면서 이 지방 분해 주사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시장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디아입니다. 9% 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은 어제도 잘 가고 오늘도 잘 가고. 네. 아, 이런 기업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도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어저께 시간 위에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중소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국내향 반도체 검사 장비를 수주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DI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장비는 DRAM이라든지 NAND 관련돼서 웨이퍼 테스트 장비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는 이제 반도체가 생산하기 직전에 웨이퍼의 분량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패키지 테스트 장비죠. 제품을 다 만든 다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 테스트 장비, 패키지 테스트 장비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생산은 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일본의 도시바보다 좋은 영업이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좋은 수율 때문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테스트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HBM으로 갈수록 이게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왜냐면 HBM은 최근에 하이닉스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8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80%인지 여부는 아직은 잘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HBM 쪽은 아직 이 수율이 한 60%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 장비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HBM이 부족한 상황이죠. 또 HBM만 부족한 게 아니라 D램이라든지 NAND 쪽도 이제는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부족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율을 높이는데 이 장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더 이게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약간 국산화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DI가 그래서 좀 수혜를 좀 입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램이라든지 NAND 쪽에 패키징 테스트 장비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 장비가 공급이 되고 있지만 HBM 관련돼서도 연말에 공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보시면 2만 원에서 한 2만 3천 원 사이에 이제 행복 박스권 흐름을 띄다가 이번 주 들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 특히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권들이 대부분 좀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승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좀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러니까 뭐 6월, 7월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샘표식품입니다. 어제도 공장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인 듯합니다. 반종희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마켓 무버인데 계속 하락하는 걸 가져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것도 마켓 무버이긴 하죠. 네. 너무 무버긴 한데 아무튼 뭐 그 샘표 식품의 경우에는 계속 좀 기대감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가지고 좀 이용을 하고 적은 비중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사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간장부터 해서 된장, 고추장, 쌈장 뭐 이렇게도 있긴 한데 폰타나 등도 있습니다. 제품으로. 근데 이 폰타나가 결국은 번역으로 하면 샘이죠. 그래서 샘표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샘표 식품의 경우에 최근에 미국 월마트와 아마존 등의 전 세계 50여 개국의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뭐가 제일 잘 팔립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좀 잘 다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장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오늘 좀 탄력을 받았던 이유 중에 뭐냐면은 환율은 상승을 한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은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결국 고환율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 심지어는 이 분위기를 타게 된다 한다면 2분기 때 해외 쪽에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샘표식품만 좀 약간 반대로 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해외 성장성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신규 생산 공장을 좀 건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만 평 정도의 부지를 신규 생산 공장을 짓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준공까지가 2028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지금 뭐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심도를 갖고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포인트가 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뭐 해외 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거보다도 양조간장에 대해서 가격 인상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하면은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경제학적 그 내용들이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통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판매 단가를 내리는 케이스는 거의 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 2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넓게 본다면 3분기 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좀 본 게 된다 한다면은 4만 500원대에서 4만 2천원 사이 때 이제 두터운 그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저항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윗꼬리를 달고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는 이 매물 소화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구간만 좀 잘 소화를 하고 4만 2천원 위상으로만 안착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위에는 좀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 하락의 기회를 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슈체크 시간에도 음식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격에 이제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마진 스프레드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전해주셨는데,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보니까는 충북 제천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특히나 매물대를 잘 소화할 수 있는지 함께 주가적인 측면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HD 현대 중공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5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1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이죠. 총 금액이 한 3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오르카라는 이 용어가 라틴어로 범고래라고 합니다. 이것도 고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다른 기업들은 주력 제품을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라면, 홍보를 한다라면, 현대중공업은 한 두세 개 가져가가지고 이것도 좋고요. 요거 부담되면 요것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세일즈 기술이 네, 좀 뛰어난 세일즈를 것 같군요. 상당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폴란드 방산 업체에 대해서 좀 만족감 많이 줬다라는 뭐 풍문이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네. 3조 3천억이라는 거는 큰 금액이고요. 또 이게 그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방산 관련해 가지고도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고요. 뭐 LNG 선이라든지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유조선. 그러니까 지금 배라는 배는 다 부족해 가서 계속 지금 건조가 맞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한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끝나면 어떡한가? LNG 선의 호주가 끝나면 어떡하지? 또 뭐가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 끝난 게 또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년치의 먹을거리가 수주 잔고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계속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죠. 지난번에 이제 현대 그 한국조선해양이 일부 블럭비 물량을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주가 하락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새로운 방산 이런 쪽에 대해서의 어떤 진출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감안하신다라면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신고가 패턴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15만원, 16만원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